열카. 그 왜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사인 훔치기 네. 논란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올 시즌에는 특별하게 네.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공공연하게 전수되거나 암묵적으로 뭐 팀 간에 어떤 그 용인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사인 훔치기의 불문율은 그거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훔치는 건 괜찮아요. 네, 투수의 습관 같은 걸 알고 네. 이런 거는 뭐 실제로 불문율에서도 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남의 그래,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은 작년 초반에 삼화정석 중계 초창기 삼성경기 중계하다가 아, 기억나요. 그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시려다가 오해를 샀었죠. 그래서 제가 초보 해설이죠. 시간이 부족했어요. 삼성 중계를 하면서 그 당시 제가 기억에 김상우 선수하고 네. 박혜민 선수였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시기에는 김상우 선수가 아마 1루 주자였을 거예요. 근데 포수의 이 사인을 자꾸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모습들은 진짜 쉽지 않은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구와 패스트볼을 판단해가지고 도루 스타트를 거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라고 그렇죠. 저는 칭찬을 해줬어야 되는데 칭찬을 해주기 전에 이제 상황이 변해가지고 제레 사인 훔친다 끝. 개인적으로 뭔가를 알고 상대의 습관을 파악하고 하는 건 능력이다. 맞아요. 자기 네. 능력인데 그것들을 그라운드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도움 혹은 심지어 그라운드에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북소리 듣고 뭐. 휴스턴처럼. 네. 범죄라니까 범죄. 네. 다만 그런 것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벤치에서 상대 3루 코치의 사인을 분석하는 것. 요것까지는 허용되는 것 같아요. 야구에서. 너무 쉽게 내면 안 되죠. 지금 뭐 히트앤드런이냐 번지작전이냐 이런 거는 파악해내는 게 우리의 이쪽 벤치의 역할이니까 상대가 지금 번지작전을 낼까 도루작전을 낼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건 이쪽이 또 해야 할 일. 사실 한 경기 정도만 사인 분석해서 작전과 어떤 상관관계를 따지면 한 두어 경기면 바로 파악되겠는데. 그렇죠. 파악도 되고 도움도 되겠지만 이제는 모든 게 변했잖아요. 달라지고. 그러니까 상대들도 작전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키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는? 이제는 뭐 하나,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까지도 아마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안 계시니까 네. 현장 경험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사인이 전달됩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딱 한 두 개 그러니까 감독과 베이스 코치는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턱이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턱에서 하나는 번트, 두 개는 스틸, 세 개는 히트앤드런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다시 돌아와서 턱을 만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리셋. 예. 네. 뭐 이렇게도 하고, 예, 네, 이렇게도 하고 박수 한 번은 번트고 두 번은 뭐 도루, 세 개는 히트앤드런 이런 식으로 사인이구나. 네. 그러니까 작전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고 많은데 주루 코치 입장에서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네, 감독의 작전을 받아서 선수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심플하게. 대부분 아마 해줄 거예요, 감독들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는 많죠. 많죠. 그 누구 잘못이에요, 주로? 선수 잘못이죠. 아니, 선수 잘못일 수도 있고 코치 잘못일 수도 있고 코치 잘못일 수도 있고 감독 잘못일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선수 잘못이 많죠. 네.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상하게 사인을 못 보는 선수만 진짜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그러니까 네. 틀리는 선수만 틀려. 진짜 웃긴다니까. 맞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선수는 안 틀리는데 진짜 틀리는 사람만 틀린다니까. 틀리는 선수만 틀려. 근데 그 신진급 선수들이 이제 2군에 있다가 이제 1군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밤 보세요. 3루 코치. 이렇게 되는 코치가 진짜 많아요.